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금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을 바꾸자고 만들었던 혁신위원회가 예정된 기간도 다 못 채우고 결국 끝났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두 달 전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의사인 이뇨한 위원장에게 당을 수술해달라고 맡겼지만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혁신위는 42일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 안희재 기자입니다. 김기현 대표와 어색한 만남 하루 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예정보다 보름가량 빨리 문을 닫은 건데 인 위원장은 김 대표를 향해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이준석 전 대표 등 징계 철회를 빼고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낸 지난 42일을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 맡기고. 혁신위가 기득권 카르텔에 막혔다. 지도부 비협조로 용두사미가 됐다는 평가가 쏟아졌는데 전권을 약속했던 김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혁신위가 가장 공을 들인 지도부 중진 희생 요구에 대해선 시기의 문제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버티다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갈리고 있습니다. 당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희생 의지를 네. 분명히 저는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면한다면 국민은 투표로 힘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여섯 가지 혁신안은 다음 주 지도부에 보고될 예정인데 곧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을 공관위가 미완의 혁신을 완성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